네, 6월 11일자 마켓리더 2부 이어가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툭 건들면 확 쏟아지는 분이시죠. 미중경제연구소 조영선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소장님, 뭐 매일 얘기할 게 나옵니다. 이쪽은. 예, 한번 오늘 또 다룰 주제 한번 살펴보고. 네, 알겠습니다. 말씀 이어가시죠. 네. 예, 우선 저 중국 얘기하기 전에 멕시코 딱 일주일짜리 해프닝이었습니다. 오늘이 11일이고 어제가 6월 10일이면 애초 트럼프 대통령 트위트대로라면 어제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서 5% 관세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이제 한 사흘 전인가 이제 돌아섰고 그걸 갖다 미국 뭐 뉴욕타임스를 비롯해서 야 뭐 달라진 게 뭐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발끈하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시장도 어느 정도 이거는 예상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예상했던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됐을 때 네. 세계 그 방송인들이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방송인들이. 예, 아무래도 방송인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자신도 희망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TV 리얼리티 쇼를 할 때 시청자들이 채널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쫄깃쫄깃한 긴장감을 좋았는데요. 브렌티스 그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어와서 똑같다는 거죠. 항상 예측이 가능한 것은 유일한 것은 아무래도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번 멕시코 관세 사태에서도 그대로 보여줬던 사항이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예측 가능해졌다. 예.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협상 시간 마감 시간에 벼랑 끝 외교를 통해서 자신의 승리를 일방적으로 쟁취하는 방법을 썼는데 네.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도 멕시코와의 무역 협상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 수개월 동안에 협상이 진행돼 왔고 마지막 협상이 사인한 단계에서 이번과 같은 자신의 일방적인 선언을 하기 위한 제스처로 나왔다는 거죠. 네. 소위 말해서 세계가 트럼프발 리얼리티 쇼에서 한 번 또 놀아났던 격이 된 것으로 지금 평가를 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두실 필요는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럼 멕시코 거는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일각에서 얘기하는 중국하고도 그러면 멕시코처럼 될 가능성은요? 네. 싸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네. 합니다. 하나는 멕시코처럼 위협을 해서 전리품을 챙기는 경우 그리고 실제 100년간의 세계 패권을 두고서 사상 결단하는 싸움이 현재 중국과 싸움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네. G20 정상회담이 6월 28일부터 29일날 주말에 열리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때 마지막 마지노선 노선을 트럼프는 29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29일까지 시진핑이가 직접 트럼프와 협의해서 무역협상을 마무리 든지 아니면 포괄적인 무역협상과 관련해서 백기를 들었을 경우에는 관세를 철폐시켜주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세 부과가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표적인 인권 탄압 회사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업들에 대해서 블랙리스트에 적용시킬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드론 회사들도 미국에 수출을 못하도록 규제할 가능성이 이제 나타나고 이것뿐만 아니라 통상확대법 뭐 301조나 201조 같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중 간의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역과 관련된 관세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경제뿐만 아니라 기술 패권 전쟁 그리고 안보와 국방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양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중 간의 충돌은 뭐 서로 간의 그 사활을 둔 그 싸움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급병과 이병과 갈등과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불안한 모습이 앞으로 상당 기간 벌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소장님 보시는 그 상당 기간이 대충 몇 년 정도?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과의 그 무역 수지를 보면요. 예. 미국의 무역 수지 그 적자의 가장
주요 4개국은 중국과 EU, 멕시코입니다. 일본도 해당이 되는데 일본과는 현재 무역 협상을 추진 중에 있고요. 멕시코와도 지금 협상을 마무리했고요. EU와도 곧 협상이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이 지금 협상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무역 적자의 가장 그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 문제인데 중국이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합의할 사항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그 중국 원칙에서 위배되는 한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과의 그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향후 5년에서 7년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향후 5년, 7년.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15년간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15년. 예. 시진핑 주석 지금 나이나 건강으로 봤을 때 15년은 가겠죠. 시진핑 주석 체제가. 근데 워낙에 그 과체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진핑 국가 주석 입장에서는 2035년까지 앞으로 세 번 정도 더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역량은 지금 키워놓은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제 미중 갈등이 이제 전방위로 번져가는 가운데 이제 중국의 이 소심한 복수가 보니까 대충 이러네요. 미국 여행 가지 마라. 유학도 가지 마라. 뭐 포드 자동차에 한 277억 원 돈 뭐 벌금 부과. 보잉사 비행기 안 사주겠다. 이런 정도인데 지금 뭐 여기까지도 왔다가 지금 이제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서 대만을 갔다가 이제 그 4개 국가라고 하는 가운데 컨트리라고 표현하면서 뭐 언론들은 발끈했습니다만 그 직후에 오히려 러시아에서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는 내 친구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면 지금 이 어디까지를 진정성을 갖고 이렇게 봐줘야 되겠습니까? 트럼프 시진핑 주석의 그 트럼프 내 친구 발언이나 아니면 미국이 지금 앞서 소개해드렸던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걸? 네, 트럼프의 외교 안보 전략과 관련해서는 네. 2017년 12월 달부터 발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국가 안보 전략이라든지 국방 전략 네. 그리고 핵태세 재평가 그 보고서라든지 네. 그리고 트럼프의 유엔 연설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경쟁자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 국제 질서의 그 파괴자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 체제와는 자신과는 그 호흡이 맞지 않는다고 여러 번 언급을 해왔고요. 예, 예. 이 때문에 중국과 관련해서는 견제 정책을 쓰고 있고요. 중국과 관련된 대표적으로 봉쇄 전략인 핵지 전략을 2017년도부터 쓰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대만 문제와 관련된 주권과 관련된 인정이라든지 대만 해협에 미국의 함대를 파견하는 것들 이런 그 고도의 전략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력으로는 미국을 상대해서 이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에 대해서 내 친구란 발언을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1938년도에 그 마오쩌둥이 지구전론을 이야기했는데요. 네. 이 지구전론처럼 트럼프도 인내를 가지고 퇴각한 뒤에 반격을 모색하고 시진핑인가요? 네. 반격을 모색하고 결정적인 찬스에서 자신이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힘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된 다음부터 본격적인 전략을 쓰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화해 전략 그리고 현재 전면전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관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뭐 그냥 왈왈거리는 게 아니고 저도 대단한 눈치인데 그리고 뭐 눈치 차원이 아니고 미국이란 나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 갔다가 중국의 그 속내를 모를 바도 아니고 뭐 그렇다 보니까 뭐 어렵게 가긴 갈 것 같습니다만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런 거 하고 아니면 중국의 비관세 장벽 이런 것들이 이른바 대미 공세가 미국에 어떻게 영향을 준다고 보세요? 네, 악영향을? 악영향은 일부 줄 수는 있겠지만 네. 그 미국을 흔들 정도는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현재 뭐 유학생들과 관련돼서 유학 경고령을 내렸고요. 네. 또 여행 자제령도 지금 내려져 있는 네. 상태고요. 또 보잉과 관련해서 100대 수입하는 문제 특히 2020년 정도 되면 중국의 비행기 시장은 300억 달러 정도 되는 세계 최대 시장이 형성이 네. 될 것으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무역 협상의 그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외형적인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현재 중국의 외환 보유액과 관련해서 위기 상황의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적정 외환 보유액과 관련된 그림인데요. 현재 중국의 외환 보유액은 3조 2천억 달러가 조금 빠진 3조 1천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제일 위에 선인. 그러니까 IMF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적정 외환 보유액은 2조 한 8천억 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3개월간의 중국의 수입품이라든지 단기 외채가 한 1조 달러 정도 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광해 그 통화 공급량 그리고 자본 항목의 기타 항목 중에서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 2조 8천억 정도 달러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면은 시장에 외환시장 개입을 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정치경제 쪽에서 국제금융시장의 트릴레마, 그러니까 삼중고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환율의 안정,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인데요. 이 세 가지 문제 중에서 두 가지는 확보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는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의 그 이동과 관련해서는 규제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여행과 관련해서는 300만 명이 미국 여행하면서 1년에 350억 달러 쓰고 있고요. 중국 유학생 37만 명이 130억 달러 정도 쓰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규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대미 투자 규제라든지 개인들의 송금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 경우에는 현재 다음 그림 보시면요. 미국 국채화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그 순매도에 좀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매도. 순매도를 저 부분이 미국 국채를 던진다. 그럼 그만큼 달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달러가 생기는 건데 단기적인 자금 이동을 막기 위한 이런 조치고요. 또 환급성을 확보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당장 28, 29, 뭐 6월은 또 짝수달이니까 말일이 30일인데 28, 29 그러면 오사카에서 지금 일부에서는 배민근 위원께서는 지금 시진핑 주석이 오사카에 안 간다는 얘기를 얼핏 하시던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지금? 지금 현재 그 미중 간의 갈등 문제와 관련해서는 G20에서 전면 충돌전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데요.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는 현재 G20 정상회담에서 EU하고 다른 나라와 협대해서 반보호주의 연대 그리고 자유무역 수호 연대를 만들어서 트럼프와 각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각인 간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는 다자간 틀에서 이를 해결하자고 강하게 주창하고 있고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시진핑 국가주석을 겨냥을 해서 그 1대1로와 같이 그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질 높은 투자를 하면서 개방성을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고요. WTO 개혁 문제뿐만 아니라 데이터 거래 그 국제 규칙까지도 제정하자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현재 냉전에서 열전으로 언제든지 번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G20 정상회담이 끝나고 무역협의와 관련된 이야기가 현재 실무자 간의 협의가 진행돼야 되는데 이 진행이 되질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G20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무역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3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중국에 대해서 국방권한법에 의해서 중국 기업의 그 달러 사용이라든지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통해서 개인이나 기업이 미국의
그 중요 기업이라든지 인프라 시설의 접근을 금지하는 이런 조치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위구르와 같은 소수 민족을 감시하는 하이크 비전이라든지 다화전자 그리고 드론 회사인 DJI 같은 경우에도 제2의 화해 사태처럼 블랙리스트에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중 간의 결정적인 충돌 사항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 듣다 보면 잘못하면 오사카 만약 시진핑 주석이 G20에 참가한다면 정상회담에 두 정상이 서로 이 정도에서도 악수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분위기가. 눈도 안 맞추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눈도 안 맞추고 지나갈 수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트럼프가 G20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또 보도도 좀 있는데요. 뭐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갈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참. 야, 이거.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늘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지만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지금 시장이 이럴 수가 없어요, 지금. 만약 그렇게 되어 갈 상황이라면 미중이. 이렇게 뭘 믿고 이렇게 그러면 시장이 차분합니까?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과 전쟁을 벌이더라도 전면전을 지금 피하고 있는 상태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여러 가지 규제 조치를 하더라도 외자 기업이 다 떠나더라도 전체 중국의 생산이라든지 GDP의 10%가 채 안 됩니다. 국유 기업 같은 경우, 특히 민영 기업 같은 경우에는 GDP의 근 60%를 차지하고요. 전체 세수의 한 50%, 고용의 한 70% 차지하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1대1로 그리고 AI와 같은 중국 제조 2025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양책을 쓰면 단기적으로 중국 경제는 그나마 굴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계 경제가 급속히 추락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는 시장이 여기에 호응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미중 간의 충돌이 일어난다면 멕시코 사태 이상의 큰 충격이 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G20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여쭤보죠. 지금 우리 뭐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말일 날 방문한다는 얘기는 28, 29 오사카에 왔다가 뭐 일본까지 왔으니 온 김에 뭐 이런 식으로도 좀 보여집니다만 방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한다면 우리가 뭘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주변 환경을 보셔야 되는데요. 네. 북한 같은 경우는 그 지난달에 두 차례 단거리 그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화물선을 억류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북한과 그 미국 간의 관계가 좀 험악해지면서 현재 그 유럽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일 오슬로 대학에서 오슬로 그 선언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네. 이 선언의 내용을 보면은 DJ 때 이야기했던 그 포괄적인 그 포용 정책 여기에 포괄적이고 다자간 접근 방식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 입장에서는 이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국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한국에 대한 시장 개방 압력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인도 태평양 구상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 그리고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 그리고 남중국해 항해 자유작전에 참여하는 문제, 또 북한의 그 해상 봉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그 냉전하에 국제 질서와 관련해서 미국이 현재 이야기하는 것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군사력 강화, 그리고 중국에 대한 봉쇄 전략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관세 정책, 그리고 중국에 들어가 있는 그 미국 기업들을 감세를 통해서 미국으로 오는 정책을 쓰고 있고요. 이와 동시에 한미일을 비롯해서 뉴질랜드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동맹 강화뿐만 아니라 군사비 부담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스럽게 보여집니다. 또한 유럽도 동맹 강화 부담도 요구하고 있겠지만 같이 공조를 해서 중국에 대한 협공을 하는 정책이고요. 그동안에 그 대외 정책의 가장 핵심이었던 중동과 관련해서 이제 불간섭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억제 정책이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이익과 관련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반화해 전선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관세와 관련된 부과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환율 절하폭만큼 상계 관세 부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의 전략 물자 반입이라든지 북핵과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의 협조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오기로 했다가 취소시킨 것도 이런 그 한미 간의 공조와 관련된 부분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기로 했다가 취소입니까? 예. 그러니까 먼저 G20 정상회담 전에 가기 전에 한국을 한국 들렸다 방문을 방문하고 했는데, 가기로 했는데 근데 한국으로부터 이거와 관련된 전향적인 자세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한국이 뭐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을 게 없는 협상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 올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야, 네. 참,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좀 깝깝해집니다. 이게 뭐 냉전이 아니고 거의 뭐 뜨끈뜨끈한데요, 벌써. 그러면은 그거 한번 시간도 얼마 없는데 이강 총재가 인민은행 이강 총재가 살짝 이렇게 말이 바뀌고 그 앞에 뭐 위웅딩 같은 사람들도 위안 관련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중국 스탠스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최근 그 흐름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에서 설마 7위안 열리겠나 하는데 소장님. 위안 전망도 듣고 싶고 일단 그 인민은행이나 중국 당국에서 7위안 무조건 사수하겠다 아닌 것 같은데요 제 느낌은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 보고 있는 말처럼 7위안 사수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불가능하다. 현재 시장에서는 1달러에 7.2위안 정도가 깨질 가능성이 7.2? 예, 7 깨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1달러는 보고 있습니다. 7위. 예. 근데 이렇게 보는 거는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와 관련된 향후 시나리오를 보면은 미중 간의 무역 합의가 됐을 경우에는 6%대 연착륙이 가능한 이런 대립 완화 시나리오가 있고요. 하나는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감소하고요. 또한 그 중진국 함정에 빠지면서 점차적으로 성장이 둔화되는 메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립이 격화됐을 경우에 5%대 성장도 현재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현재 중국의 채무 잔액 비율과 성장률을 그림표로 나타난 부분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261%로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제 결제 은행이라든지 그리고 짐 로저스 같은 경우에 중국의 부채는 현재 340%가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채 규모만 하더라도 4조 4천억 4경 4천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민간 기업들의 부채가 15조 달러인 점에 비교해 보면은 거의 3배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 규모는 1995년도에 일본의 GDP 대비해서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250% 정도 달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찾아왔고요. 부채와 관련된 정리하는 기간이 무려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일본은 자산 버블 붕괴가 일어났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과 관련해서는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자본 이탈이 무려 120억 달러 정도에 달할 정도로 빨라졌고요. 이 네. 때문에 위엔화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절하되는 속도가 자본 유출에 따라서 더 빨라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앞으로 중국이 1달러에 7위엔이 깨졌을 경우에는 중국의 그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달러와 비교해본 40%가 평가 절하되고 있고 시장 실세보다도 과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위엔화와 관련해서는 상계 관세 부과라든지 앞으로 40% 절상 압력이 더 가해질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중국과 관련된 견제 정책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강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 소장님, 지금 마지막 그림에서 제일 왼쪽에 중국이 구매력 평가로 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다 이 말씀은 그렇죠. 이론상으로는 위안화는 지금 사실상 저평가되어 있다. 환율이 좀더 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환율 그 위엔화가 더 절상이 돼야 되는 절상이 거죠.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론적으로
근데 지금 또 전망하시기는 7위안 위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자본 이탈이 빨라지는데요. 자본 이탈이 빨라지겠어. 예. 그리고 현재 중국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해외 그 기업들의 엑소도스가 있는데요.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중국의 그 국채 수익률이 4.35% 정도가 됩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 두는 것보다도 중국에 두는 게 많은 이익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들이 1조 달러를 무역 금융 형태로 해서 중국에 두고 있는데요. 이 자금들이 위안화가 절하 속도가 빨라진다면은 앞으로 많은 자금들이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2차 쇼크가 일어날 가능성도 항상 주식 투자하실 때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대중 전문가이신 조용찬 소장님께서 중국과 관련해서 그렇게 좋게 말씀하시지는 않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동안 이렇게 한 2, 3주 간격으로 저희 마켓리더에 나오셔서 피력해 주셨던 그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뷰에 약간의 변화가 있지 않나 하는 느낌도 들긴 합니다만 그건 또 다음 기회에 또 모셔서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또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게 많네요. 고맙습니다.